강경 대응은 하고 있지만 여기 어제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놓고 들고 나왔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더해지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다음 주제에서 아니죠. 지금 목소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함께 요구합니다. 다음 주제 아니라 이번 주제입니다. 자, 변호사님. 어제 분명히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야심차게 꺼냈는데 오히려 지금 야당이 환영하고 나서니까 우리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말한 것 아마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여당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뛰어난 예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명확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봤을 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제압하지 못했거든요. 그로 인해 오히려 국감 이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정조사라고 한들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윤석열 총장 등에 날개만 달아주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어떤 분석이 여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실제로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거 국정조사 정쟁용이다. 또 윤호중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라 아직까지 지시를 못 받았다는 취지로도 말을 했는데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야기 먼저 꺼냈다가 한발 물러서는 이 같은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본다면 왜 윤석열 말 못하게 하는 거지? 왜 못 나오게 하는 것일까?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뭔가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괜히 어제처럼 뭐 법사위 위원들이 대검 찾아가서 빈손으로 돌아올 필요 없이 여당이 하자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묻고 떠블러 가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워딩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 국감 안 국정조사 안 해도 된다. 윤석열 총장만 우리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기류가 당 내부에 지금 지배적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이 같은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치기만 해도 이 국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민주당 어제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박주민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결국 여당 내부의 속내도 몇몇 의원들은 이거 윤 총장에게 잘못했다 판 깔아주면 어떻게 되나 혹은 이게 나중에 재발등 찍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바뀐 겁니까? 저는 그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 국정의 일종의 이제 블랙홀로 등장을 하고 거의 연말 연초 전국을 다 잡아먹습니다. 모든 이슈가 다 붙인다. 그렇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여기서 예컨대 국정조사에서 안 나오는데 법원에 가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정조사를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 뭔가 난리가 나면 그걸 견제하고 감독할 그 권한과 역할이 사실은 국회에 있거든요. 국회가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해서 윤 총장이 잘못했는지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했는지 해서 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들을 탄핵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국회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태 1년간을 사실 참아왔거든요. 국회가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는 것보단 국회가 나서는 게 먼저다라는 게 김가락 교수님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정조사 카드 놓고 좀 공수가 바뀐 것 같죠, 여야가? 근데 오늘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좀 야당의 조수진 의원과 언성이 좀 오고 갔었는데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국정조사하자고 했죠?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올 1월 3일부터 모든 것을 다 같이 국정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울산 선거 공작 사건까지 전부 다 국정조사하는 거 우리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윤호중 검사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조수진 의원이? 예, 이거는 아주 엄청난 왜곡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난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제 질문은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보다 법사위원장이 조 의원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 못 고쳤다는 뉘앙스의 발언,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에 대한 특히 같은 그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법사위 소속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예의가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나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윤석열 총장 그 저 법사위 출석 문제로 뭐 굉장히 예민해지긴 한 것 같고 또 그 당 대표가 국정 그 조사라는 갑자기 그 조금 뜬금없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상당히 좀 당의 그 입장에 옹색해진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저기 실제로 윤호중 위원장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저희는 그 모르죠. 예. 그렇지만 아 설사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던지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은 조금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이 문제는 단순히 뭐 도가 지나쳤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윤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 문제도 한번 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조수진 의원도 상당히 명예가 어떻게 보면 그 실추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중 의원의 저 발언 논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도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최고조에 이른 갈등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